조조 스님과 이사를 갔다는 게 방송에서 나왔더라고요. 조의를 했으면 바로 앞집이더라고요. 이 동생이가 지금 맨 위에 죠. 성범규도 알림이도 어제 왔어요. 그럼 무슨 의미야 이사 오고 나서. 지난 25일 조두순이 이사를 했습니다. 최근까지 살았던 경기도 안산시 와동에서 2km 떨어진 또 다른 다가구 주택으로 집을 옮긴 겁니다. 조두순의 새 거주지는 걸어서 3분 거리 안에 어린이집 두 곳과 놀이터가 있습니다. 직선 거리로 290m 떨어진 곳엔 초등학교가 있는데요. 반경을 1.5km로 넓히면 초중고등학교 10여 곳이 위치해 있습니다. 주민들은 불과 한 주 만에 동네 분위기가 딴판이 됐다고 합니다. 며칠 전만 해도 애들이 바글바글했어요. 문 뒤로부터 아무도 안 보여.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쭉 들어갔죠. 누가 내보내겠죠. 겁이 나가지고. 안 그래도 아침마다 일단 학교 데려다주고 하거든요. 일단 지금 왜냐면 바로 집에 나와서 바로 거기니까. 조두순은 2년 전에도 인근 다른 동네로의 이사를 두 차례 시도했었는데요. 뒤늦게 신상이 드러나면서 집주인의 계약 해지 요구와 주민 반발로 모두 무산됐습니다. 그때 일을 계기로 인근 부동산들은 조두순 부인의 인적 사항을 공유하기도 했고요. 부동산끼리는 서로 이런 전화번호나 정보를 가지고 있었죠. 혹시 찾아볼 수 있으니 조심하자. 그 정보가 없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번엔 조두순 부인은 계약금 500만 원을 한꺼번에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남편 조두순을 슈퍼 사장으로 속였습니다. 신랑이 슈퍼한다 그랬대요. 집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슈퍼해갖고 바빠서 전화 아마 잘 못 받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 거짓말을 했대. 이사가 끝난 뒤에야 세입자가 조두순이란 사실을 알게 된 집주인과 부동산. 최근 조두순을 직접 만나 이사 비용과 위약금까지 주겠다며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자기가 아무리 가서 사장하고 애원해도 안 나간대요. 그래서 조두순이 먼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자기가 집 밖에 나와서 주민들이나 집주인 눈에 띄면 한 번이라도 띄면 바로 이사 가겠다고. 일단 경찰과 지자체는 방범 대책을 손보고 있고요. 곧바로 조두순의 집 근처에 새 방범 초소를 설치했습니다. 24시간 순찰도 이뤄지고 있고요. 경찰, 지자체, 준법지원센터가 범죄 예방 활동을 하면서 순찰도 하고 예방 활동을 하면서 거점 장소로 이용하는. 조두순을 감시하기 위해 세금은 추가로 나가고 하루아침 조두순과 이웃이 된 애꿎은 주민들만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 저희들도 이사를 가려고 좀 준비 중이었었는데 오니까 누가 오겠냐고 집을. 저희 집은 잘못된 놈은 잘못했다고 놀라니고 당한 사람은 그걸 숨기려가지고 세상 이런 나라가 어딨어. 조두순과 같은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출소할 때마다 거주지를 제한하고 일정 기간 보호시설에 살도록 하는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추진됐지만 결국 폐기됐는데요. 중범죄자들의 거주지 이전, 이대로 괜찮은 건지 또다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